수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6개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반년도 의미있고 보람있는 한 해로 마무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에 이 바리깡, 미니 바리깡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분을 확인해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을 바로 발표해 볼까요, 선생님? 네. 과연 오늘 어떤 분에게 이 미니 바리깡이 다가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댓글이 좀 많이 안 달려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좀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벌써 시간이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좀 바빠가지고 댓글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달렸습니다. 네, 지금 총 11개 달렸는데. 그래요? 네, 이런. 네, 부끄럽습니다, 진짜. 네. 승률은 높습니다, 그 대신.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댓글에 사장님 전화번호를 넣어드릴게요. 거기에 그거 보시고, 이제 사장님한테 연락하시면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개적인 자리라 주소랑 뭐 전화번호 이렇게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사장님 거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총 11분. 11. 네. 11 했습니다. 11. 시작하겠습니다. 뽑기 눌러. 네. 뽑기. 7번. 7월에 7번.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1번부터. 1입니다. 1, 2, 3, 4, 5, 6, 7. 나도 클리퍼 도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겼고요. 이제 이분한테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사장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클리퍼 보내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기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남겼고요. 이제 이거 꼭 보시고 꼭 클리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주실 것도 있나요? 네. 이달에는 네, 요 분무기하고요. 네, 디파입니다. 네, 티니가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좀 받아주셔서 이제 봤는데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지금 날 자체가 5개인가요? 날이? 예. 아, 예. 세 날입니다. 이게 세 날이라고요? 예, 예. 더 많아 보입니다. 아니요, 쓰리 날. 쓰리 날이요? 예, 예. 예, 홈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말씀은 세 날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겠죠? 근데 제가 금방 아침에 영상 찍으면서 가위 한번 써봤거든요. 오, 괜찮아요. 퀄리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주시면 돼요? 네, 두 개 드립니다. 아, 사은품이 이제 조금 다시 퀄리티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가위를 드리니까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지금같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이 가위 한번 써보시고 너무 괜찮다 그러면 주위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달에 추첨하시나요? 그러면? 네네. 다음 달에 추첨하니까요. 다음 달에 추첨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가위, 분무기. 이거 가위는 한 자루? 네, 한 자루. 한 자루? 이거는? 아, 같이 드립니다. 아, 이거 두 개 이렇게? 네. 한 분한테만, 딱 한 분한테만 네. 가위와 분무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 가위에 대해 설명 잠깐 해주시죠. 아, 이 가위요? 네. 이 가위는 모발량을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뜯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이것을 여러 번 써보셨는데 좋은 가위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은품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써보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되게 다들 힘드시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하셨나요? 이제? 네, 다 했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났어요. 네. 오늘은 짧게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가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티닝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댓글 하나 달아가지고 운이 있으면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